자, 생각하세요. 구매다. 안 집었어요. 일반 비닐이에요. 일반 비닐. 자, 이미, 마이크 써. 여기는, 이렇게 일자래. 일자, 일자진. 일자진. 자. 이쯤 되면 중요한 건 겨순이고 꽃이에요. 딱, 뭐, 이렇게 되지. 딱, 양분을 잘 먹으면서 컸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꽃이 안 나온 문제지만 이미 꽃이 나오잖아. 자, 이게 나오죠? 보이죠? 보이죠? 포인트는 저거예요. 겨순 같고. 이제는 뭐,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잘 큰다, 안 큰다 이런 표현 안 하는 거예요. 온도가 바뀌면 잘클 수밖에 없어요. 잘 크기 때문에 이제 꽃만 잘 오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꽃이 안 온다,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죠? 제 방식으로 했던 분들은 웬만하면 꽃은 잘올 거예요. 왜? 저는 기비랑 추비 이 모든 걸다 CNU를 계산해서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으니까. 성주 관내에서 꽃을 제일 잘 부르는 농약사 카면은 농현이다. 이렇게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또 딴데 한번 봅시다. 이젠 특별한 게 없어. 자, 이상입니다. 빠르게 봅시다. 빠르게. 하나, 둘, 하나, 하나. 레벨 많이 컸죠? 자, 항상 수정이 되고 나면 겨순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세요. 자, 안 나오면 물량을 계속 높여요. 자, 중간에 주다가 이제 앞뒤로 빼면 되고. 겨순 잘 나오네. 겨순이 이렇게 또박또박 나오면 돼요. 굳이 팡팡팡 나올 필요 없어요. 또박또박. 한낮에 뜨거우면 한가하시고, 지금 현재 시간 3시입니다. 3시고, 자, 됐고. 열매 많이 컸는데. 많이 컸는데. 열매 잘 커요. 된것 같은데. 자. 입자루를 보고, 입자루가 너무 처지면, 자, 이제는 온도가 풀렸기 때문에 입자루가 처진다는 건, 물로 보는 게 맞아요. 입자루가 너무 처지면, 물을, 한 번씩 더 주면서 물량을 조금씩 높이세요. 자, 됐죠? 식물 보는 건 이런 거예요. 열매를 보고, 열매 크기를 보고, 자, 새순이 얼마 잘 나가냐 보고, 이제 입자루, 잎의 형태, 이 모든 걸다 보는 거죠. 다음 수정은 좀더 겨순을 빼고 나서 수정하면 돼요. 자. 계속, 잎 하나하나가 괜찮은지 계속 관찰하시고, 항상 꽃은 크게 나와야 됩니다. 이해가 되죠?